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하다 보면 갑자기 해상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 설정에서 해상도를 낮게 잡아 영상을 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간혹 내 폰이 문제가 있나? 하면서 당황해하고 속상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 걱정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을 열었을 때 이상하게 다른 때보다 화면이 흐리거나 깨져 보이신다면 플레이되고 있는 영상의 손가락을 갖다 대시면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화질 재생 속도, 자막, 잠금화면 추가 설정 등의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화질의 설정이 자동으로 잡혀 있어서 저해상도로 보이는 겁니다. 보통 360p나 480p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의 과부하를 막고 빠른 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화질 우측에 자동을 클릭하시면 현재의 화질 해상도와 높은 화질, 데이터 절약 모드, 고급으로 되어 있는 메뉴가 다시 나옵니다. 맨 아래에 있는 고급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여러 가지 해상도가 뜨는데요. 여기서 1080p 이상을 클릭하시고 시청하시면 FHD 화질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1440p나 2160p는 FHD 화질보다 더 높은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뿌려주기가 무리일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해상도로 자동 설정되었을 때 고해상도로 다시 설정해서 보는 방법을 설명했는데요. 이 영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오니 다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패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